자, 윤여림 대표는 오늘 갈 때가 됐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뭐 앞서서 제약바이오는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갈 때가 됐다. 어떤 업종을 보시는 건가요? 어떤 업종이 갈 때가 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나요? 갈 때가 될 조짐이 보이기보다는 제가 좀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실상 우리가 이제 하반기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자동차 등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런데 오늘 시장처럼 이렇게 뭔가 반도체의 수급이 쏟아질 때는 좀 강렬하게 쏟아지는 것 같은데 아직 이 자동차는 조금 그 힘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할 섹터인 것 같아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중에서 또 자동차 부품주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23년 상반기 글로벌 주요 완성차 OEM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올해도 그렇고 이제 내년까지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이제 작년까지는 국내 주요 자동차 이 부품 업체 매출액이 크게 이제 확대가 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은 좀 다운되고 있는 시점 이긴 하지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원재료나 이 물류비 등의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률이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주요 소재와 이제 운임 부문의 비용 등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올해 상반기 그 효과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 대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원가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여기서 관건은 이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 회복 속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이제 우상향의 방향성은 조금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조금 이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 부품 공급 이슈 때문에 완성차의 이 생산 차질 빚어지면서 네. 또 이제 신차 판매 단가 상승 그리고 인센티브 하락이 진행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 정상화 국면에 찾아가면서 또 이제 하반기부터 신차 판매 가격 정체와 또 인센티브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또 이 기저 효과에 따른 이 부정적 영역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일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도 이제 판매 확대가 추가가 되면서 이 물량 효과가 수익성을 지켜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 섹터도 조금 같이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동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번에 실적 발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 나올 거다. 실적 뒷받침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은 윤혜임 대표님이 보시는 종목들도 몇 개 체크해 보죠. 네, 첫 번째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으로 이제 실적 고성장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인 이 ICT를 통한 최적화, 지능화, 자율화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매출액 증가로 이제 25년까지 꾸준한 실적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차 그룹이 이제 미국 조지아주 그리고 화성 성시, 울산 등의 이제 완성차 생산 공장 신규 건설 중에 있는데요. 이제 세 개 공장을 설계 당시부터 이 스마트 팩토리로 가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기술 관련 채용 모두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뿐만 아니라 구축 또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23년 매출액 또한 3.1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1,700억 원으로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7년까지 가시성 높은 매출과 이 이익 고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사실 지금 차트를 보는 것처럼 좀 밑꼬리와 윗꼬리 때문에 좀 매매를 하기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안에서 조금 분할로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고 현재 주가가 한 146,8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최소 한 16만 원 정도까지 까지는 충분히 좀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 오토에버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자, 현대차 그룹의 것도 스마트 팩토리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이다. 현대
오토에버를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한온 시스템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내연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연료전지차 등 다양한 차량의 열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 이제 메인은 현대차 그룹이고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포드 등의 글로벌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북미, 유럽 주요 완성차의 이 OEM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부품 쪽, 특히 이제 공조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이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전기차로 대변되는 친환경차 관련 공조 시장의 행보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도 현대차 그룹 신규 플랫폼 수주 결과에 따라서 주가 모멘텀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역시 예상치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제 고객사 가동률 상승에 따른 이제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니 한온 시스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박스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 지지부지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와 동시에 조금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의 수급이 조금 멈추고 다시 이제 자동차랑 부품 쪽으로 이어진다면 뭐 한 9천 원 후반에서 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선인 것 같아서 부품 섹터를 보실 때 같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온 시스템과 현대 오토에버를 윤여림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갈 때가 됐다라고 판단한 우리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어떤 종목을 보실지 반 소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자동차 부품주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그 산업용 스프링 그리고 이제 차량용 시트를 만드는 대원 강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 대원 강업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41% 증가를 했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통해 해당 매출처에 대해서 비중이 그 1분기 때 이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매량에 따라 이 대원 강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받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미국, 인도, 폴란드, 멕시코 등의 현지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게 현대 기아차만 그 유통을 하는 것이 그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GM이나 크라이슬러 쪽에서도 그 현지 매출에서 직접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부품 그러니까 시트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 상승을 그 견인을 했던 그 수급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반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주면서 올려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차시령 구간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 동력이 좀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7천 원까지는 일단 봐도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